영스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두 배. 서재희 씨 그리고 이현우 배우가 영스엔 웬일이야? 웬디 영스 때 2부 시작했습니다. 영스 초대석 영스엔 웬일이야?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 두 주인공과 함께합니다. 배우 서재희 씨 그리고 이현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씩 여기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에서 벨라 역을 연기하고 있는 서재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드 인사이드에서 크리스토퍼 역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선 영스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이 맞추고 오신 거 아니죠? 안 맞췄어요. 들어오시기 전에 맞추고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제 두 분을 이렇게 실제로 뵙는 거는 처음인데, 일단 현우 씨는 7년 전에 또 조이랑 같이 드라마를 제 멤버 조이랑 함께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본방 사수를 최대한 하려고 했고, 못하면 스케줄 때문에 그 재방송으로 다 챙겨봤어요. 진짜요? 그래서 처음 뵙는 거지만 뭔가 처음 같지 않는 느낌이랄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더 많은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제이 씨께서는 출연하신 재벌집 막내 아들이랑 그리고 6의 날을 또 제가 봤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그 캐릭터마다 보여주신 느낌이 또 목소리 톤이 너무 좋으신데 너무 나쁜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평소에는 전혀 안 그러시거든요. 아니,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너무 오늘 되게 다양한 캐릭터를 알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랄까? 네. 웃는 것도 너무 예쁘시고 되게 소녀소녀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어필 한번 해주세요, 선배님. 겸손해야 합니다. 이럴 때 무슨 어필입니까? 이럴 때 와서 두 분 앞에서 제가 무슨 어필을. 아니, 그만큼 캐릭터를 정말 잘 표현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네. 두 분은 연극으로 만나기 전에 혹시 서로 아셨던 관계이신지 인연이시셨나요? 아니에요. 처음? 네. 그러면 이거를 꼭 물어보고 가야 되거든요. 서로의 첫인상. 첫인상 어떠셨는지. 근데 현우 씨는 네. 그 뭐랄까 굉장히 약간 너무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첫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섬세하고 저 사람이 뭔가 굉장히 깊은 내면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들을 걸 다 들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또 이제 반대로 또 첫인상을. 저 또한 네. 제이 선배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작품 속에서는 네. 정말 다양한 모습들 그쵸? 속에 모습을 봤다가 실제로 저 연습할 때 처음 뵀거든요. 네.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약간 어떻게 보면 엉뚱하신 모습도 있으시고 근데 그 안에 너무 순수하시고 소녀 같으신 모습이 너무 막 그냥 진짜 그 웃음이 한없이 그냥 약간 순한 웃음 있죠. 러블리하고 네. 철이 안 들어.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편하게 선배님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훈훈하다, 훈훈해. 진짜 훈훈하다. 훈훈하다. 오늘 방송 자체가 너무 훈훈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만난 이유, 또 브로드웨이를 뜨겁게 달군 웰메이드 연극, 또 사운드 인사이드의 주인공으로 또 멋진 연기를 보여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연극인지 간단하게 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현우 씨가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면 두 분이 또 한 분이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추가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작품은
정말 well made라고 하게 되는 작품인 거는 사실 대본을 처음에 받고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들이 정말 계속 발견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매번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 또한 대본을 읽을 때마다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일단 이 연극은 예일대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고 오랫동안 신작을 쓰지 못하고 있는 벨라 그 교수, 예일대에서 문창을 가르치는 문창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문예창작 교수인 벨라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고 그렇지만 능력 있고 재능 있는 학생 크리스토퍼와의 관계. 아니, 말을 너무 못한다. 너무 그치?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 딱... 지금 너무 설명 잘하고 말을 너무 지금 제가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정석인데요, 지금 정석. 지금 빠져들고 있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둘이 하는 2인극 연극이고요. 이 둘이 소설을 매개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공연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소설, 문학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역시 완벽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니 우리 현우 씨께서 여기 네. 이게 한국 초연이라고 들었거든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게 공연할 예정인지. 저희 사운드 인사이드는 사운드 인사이드. 네. 사운드 인사이드 맞죠? 정신 차리면 현우야 현우 이거 봐. 사운드 인사이드는요. 네.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초연인 작품이고요. 네. 네, 8월 13일 날 이제 시작을 해서 네. 10월 27일까지 충무 아트센터 중국장 블랙에서 지금 극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 주세요, 여러분들. 아, 멋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시 님께서요. 두 분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은데 연극 맛보기로 뭐든 낭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집중해서 듣겠습니다라고 보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너튜브에 이 사운드 인사이드 올라온 티저 영상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영상도 보고 티저를 봤는데 다 너무 멋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님께서 보내주신 이걸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혹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지만 이 캐릭터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한번 벨라와 크리스토퍼로 한번 네. 그래서 혹시 이번 사운드 인사이드 스토리를 두 분의 시놉시스 낭독으로 만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럼 두 분의 시놉시스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오랫동안 신작을 쓰지 못한 소설가이자 예일대 문예창작 교수인 벨라. 재능있지만 위태로워 보이는 학생 크리스토퍼. 둘은 소설을 매개로 강렬한 유대감을 나누게 된다. 자신의 소설을 읽어달라며 계속해서 찾아오는 크리스토퍼에게 벨라는 놀라운 부탁을 하게 되고 이 둘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얽히게 되는데 아, 잘 못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아쉽다. 선배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아, 크리스토퍼의 매력을 못 담은 것 같아서 아니. 이게 얽히게 되는 대라고 끝나서 그래요. 그래요? 네. 끝이 약간. 근데 저희 연극이 네. 약간 이런 이런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어져 정해지지 나가는? 않게. 그래요. 무언가. 계속 알고 싶게 만드는. 맞아요. 아, 또 궁금합니다. 보고 싶게 만드는. 궁금해요. 보러 아니 제가 그것도 잡았어요. 블로그 이제 갔다 오신 것들도 제가 아직 보러 가지 못했으니까 아직 그리고 기사에도 이런 걸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네. 너무 재밌고 보면 볼수록 이게 1인 2역처럼도 막 하시는 느낌도 들고 막 너무 재밌어서 이게 또 역할 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빠져들어서 변경해서 또 보러 가고 몇 번이나 보러 다녀오셨다는 리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극의
줄거리와 이 리뷰를 글로 많이 진짜 봤다. 많이 보셨네요. 네, 많이 보고 일단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신 분들은 한 번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정말 매력적인 게 이제 제이 선배님뿐만 아니고 문소리 선배님과 그리고 저의 캐릭터에서는 강승호라는 배우와 이석준이라는 배우님이 같이 트리플 캐스팅으로 하는데 이 서로의 각각의 캐스트 조합들이 매력들이 사실 다르죠. 너무 달라요. 같은 캐릭터인데 인터뷰하는 것만 해서도 전 느껴졌어요. 네. 같은 캐릭터인데도 저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는 관객분들에서 그런 또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분들이 전 진짜 멋있는 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위에 이렇게 대사 한마디만 딱 떠있고 그 티저 영상에서 딱 그 그냥 딱 그 눈빛과 이 몸짓에서 느껴지는 캐릭터를 표현한 대신 죄송해요. 지금 약간 지금 써있어요. 사운드 인사이드 그 표현을 하고 딱 보는데 어떻게 배우분들은 저 눈빛과 표정과 그냥 저 몸짓에서 저 캐릭터를 다 표현을 했는데 다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40초, 50초였나? 뭐 55초였나? 뭐 하여튼 그 거기서 되게 다 반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동이다,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8592님께서 이번 역할이 지금까지 해오신 역할과는 또 다르잖아요. 어떻게 표현해 주실지 너무 궁금해서 바로 예매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과정이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이번 역할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들과 생각들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먼저 말씀할까요? 우선은 저희가 한 두 달여 기간 동안 매일 같이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저는 사실 다른 개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검색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같이 연습실 안에서 제 캐릭터는 다른 두 친구가 더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연기를 같이 보면서 더 많은 학습이 됐고 배우고 때로는 모방을 해보려고도 했고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려고도 했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만의 크리스토퍼가 정립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많은 걸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잘했어요. 저 지금 한 건 했다. 저는 일단 사실 대사를 열심히 외웠고요. 대사가 되게 많았을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많으셔요. 대사를 열심히 외웠고요. 아직도 사실은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거는 그 여전히 진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사실 연기라는 것이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좀 더 다른 해석이 있지는 않을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 하면서도 어떤 날 또 알아가시는 것도 있고 맞아요,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또 아직 진행 중이시지만 또 끝나고 나서 그때 또 깨달으시는 분이고 오늘은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흘러갔을까 막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배우분들은 정말 캐릭터 해석과 이런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을 듣고 계속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우리 서재희 배우님의 추천곡이라고 합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저는 그 옥상 달빛의 두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는요? 사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어떤 기회에 노래를 듣고는 이 노래 가사를 제가 계속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부터 이 노래를 가끔 듣는데 들을 때마다 어떤 설레임도 있고 약간의 위로도 받게 되는 것 같고 뭔가 화려하지 않은 느낌인데 그리고 마침 두 사람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운드 인사이드가 또 2인극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노래 듣는 동안 두 분에게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우리 제이 배우님의 추천곡 옥상 달빛의 두 사람 듣고 올게요.
옥상 달빛의 두 사람 듣고 왔습니다. 영스 앤 웬일이야. 우리 서재희 배우님 그리고 이현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과 더 특별한 방법으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OX 토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돼요.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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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본을 받자마자 이 역할은 내 거다! 라고 생각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X. 다행이다. 아니, 근데 두 분 다 X를! 아니,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부터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우선 저는 연극이 처음이에요. 아,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 연극이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네.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아, 표현을 어떻게 네. 해야 되지?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라는 인물도 약간 접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땐 딱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한 세네 번 읽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이후엔 이거 내 거다. 바꿨다. 처음엔 X였지만 O였다. 맞다. 네, 그렇습니다. 똑같다. 똑같다. 좋습니다. 제이 배우님도. 저 또한 그렇다. 아, 초반에 너무 어려웠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X에서 매력이 O로. 있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자꾸 N차 갈림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나서 더 빠져들어서. 네. 그리고 작가가 이 안에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뭔가 굉장히 재미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숨겨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찾아주셨던 분들은 혹시 이게 이건가? 이게 저건가? 아, 요 얘기를 하는 걸 지금 저기서 또 얘기하네.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나라고 그러면서 아마 그 보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는 재미가 찾아나가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 브로드웨이에서 비평가들이 너무나 좋은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수록 또 배우분들이랑 또 같이 또 그런 마음이 같이 드니까 또 더 소통되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게 또 이 연극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또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배우를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이거 갈렸습니다. 딴 X. 네. 누구부터 질문, 되게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제이 배우님? 저는 연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네. 그 배우가 되고 싶다, 연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때는 오빠랑 그 형제관계가 한 살 차이인 연년생인 남매인데 그래서 오빠랑 막 놀고 이럴 때는 그 프로레슬링 선수가 되고 싶다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동네 약간 슈퍼마켓 딸이었던 친구가 굉장히 부러워서 나도 나중에 슈퍼마켓이 그쵸. 하고 싶다 그쵸. 뭐 이런 생각을 했었지 뭔가 연기하는 이런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 다시 태어나면 다른 것들이 해보고 싶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가 그래도 연기를 하는 게 좋다를 할 수 있으면 연기를 하게 될 것 같긴 X에서 하지만 X에서 바꿀 것 같다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다면 다른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 옛날에 그런 꿈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슈퍼마켓 가고 싶고 맛있는 거 잔뜩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맛있는 게 옆에 있으면 먹지 않아도 언제나 맞아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괜찮은데 맞아요. 이게 없으면 뭔가 모두 먹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쯤은 다 뭐 편의점 뭐 아니면 좀 과일 가게 과일 가게도 좋죠 과일 가게도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네. 네. 둘이 현우 배우님은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요 근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X에서 O가 된 게 요즘에 참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업 그리고 표현하는 이 연기가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즐겁고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아지는 순간이 왔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같다. 어, 행복한 너무... 것 같다. 그치? 네, 그쵸. 맞아요, 선배님. 모든 거 하는 거 같고 즐겁고. 네. 아니, 옆에서 제이 배우님이 현우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표정이랑 어.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 잘한다 우리 언니 기특하다 그래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네가 행복하니까 내가 좋다 그러니까. 아, 너무 훈훈하네요 오늘 네네네 또 마지막 질문입니다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하나 둘 셋 오 오! 두 분 다 오입니다. 어. 제이 배우님 약간 아, 지금 이런 질문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어떤 걸 받고 O나 X로 딱 얘기를 해야 되면 뭔가 머릿속에 생각들이 많아서.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 말씀해 주세요. 아니죠. 말도 못하는데 이 라디오를 듣는 또 관계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어필. 아 이런 거 진짜 너무 못해요. 아니에요. 너무 욕심쟁이인 것 같고 그, 이런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 못하는 거 오늘 그래요. 기회입니다. 오늘 딱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세요. 눈 딱 감고. 아니 한 번 딱 감고. 아니 뭐. 제배우님 그렇죠. 네. 기회라기보다 아 저는 사실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다 약간. 친구가 어느 날 연락 와서 그러더라고요. 넌 왜 자꾸 똑똑하고 돈도 많고 이런 역할 자꾸 해.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보이나 봐. 그랬는데 약간 재밌을 것 같다라고 했던 생각했던 캐릭터 하나가 약간 네. 약간 건어물려. 아, 이런 데서 이 웃음, 너무 웃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너무 오픈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정말 찐 웃음이셨죠 방금 아, 이런 거 너무 오픈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너무 귀여우시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저기 관계자분들 그렇게 계신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제이 회원님의 많은 매력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 하나만 어필하면 안 돼요 선배님 어, 알려주세요 너무 선배님의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네. 보통 잘 나오고 싶고 네, 그쵸, 뭐 즐겁게 그쵸. 이렇게 찍고 싶어 그쵸. 하잖아요. 근데 선배님은 항상 엉뚱한 표정을 지으셔요. 어, 어떤 표정이세요? 아, 그러니까 보여드릴 순 없어요. 아. 이거는 지켜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지켜드려야 하는 그런 엉뚱한, 네, 엉뚱한 표정 그 정도예요? 아니 이런 엉뚱한 부분 그 건어물려를 할 수 있다는 아. 그 엉뚱함이 있으시다. 아~ 네. 아, 제, 네, 지금 네. 지금 그 첫 영화를 한 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파일럿이라는 네, 거기서도 네, 굉장히 네. 그 노이사로 네. 굉장히 이렇게 위험 있고 좀 격이 있고 좀 이런 역할이니까 조금 약간. 네. 제이분님 아까 웃음 소리 음성 따고 싶어요. 아, 제가 어떻게 웃었나요 지금? 나중에 어떡하지? 너무 귀여워. 근데 오늘 다 하셨어요. 아니야. 네. 네. 여러 번 하셨어요. 나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귀여우십니다. 네. 또 우리 현우 배우님. 아 저는 꼭 해보 도전해 보고 싶은 네. 캐릭터가 일단 작품적으로 느와르 작품을 나중에 꼭 진짜 해보고 싶어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액션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냥 거친 남자들 얘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어요. 그런 작품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좀 더 제가 많이 노력해서 그런 모습을 꼭 보여드리는 나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되게 반전 매력 같은 맞아요. 게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진지한 표정 이런 것도 되게 네, 되게 우상이시잖아요. 맞아요, 순수한 맞아요. 그런 표정과 근데 그게 또 연기할 땐 또 보여주시니까 맞아요.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기대해 주세요.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죠? 기대하겠습니다. 누바르 작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뭘 한 네. 거야?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영세 초대석 영세 웬일이야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 주인공 우리 서재희 씨 그리고 이현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스위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서재희 씨, 이현우 씨와 함께 영스엔 웬디야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도 계속해서 두 분과 깊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는 그럼 이따 만나요. 웬디의 영스위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영스를 찾아주신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의 두 주인공 서재희, 이현우 두 분과 영스엔 웬디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두 분의 배우 인생 도합
41년인데요. 와, 저는 가수 인생이 아직 10년밖에 안 됐는데. 선배님의 잡자띠입니다. 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DJ 생활은 아직 다시 시작한 지도 지금 2주밖에 안 돼가지고 3주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인생의 절반을 또 연기와 함께한 두 분의 인생 사운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바로 나의 인생 OST. 어떤 곡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하나씩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OST인데요. 어떤 분의 추천곡인가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 추천곡입니다. 곡 제목이 History라는 네. 제목인데 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 좋은 OST가 많은데 이 노래가 인생 OST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공연을 했었고요. 근데 그 공연을 하기 전에 그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 산골 개울에 가서 혼자 그 돌 위에서 누워서 이 공연 제안이 오기 전에 마치 인연처럼 혼자 이 책을 읽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아름답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좋아하고 히스토리라는 제목 자체가 뭔가 간절히 원하고 뭔가 바라지만 그렇게 뭔가 닿지 않는 인연들 마음은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한편의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 같고 한때 나의 뭔가 아름다웠던 어떤 기억하고 맞아 들어가는 순간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 뭔가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때 뭔가 이렇게 이렇지. 네. 아, 이 곡이 그런 곡이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처음에 이게 음악이랑 같이 얘기할 때는 좀 그랬는데 음악이 끊겨서도 말씀하신 듯 뭔가 계속 이렇게 막 한 구석이 조금 이렇게. 그런 느낌이 제가 이 곡을 듣거나 그럴 때 느껴지는 느낌이고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신 거 아니에요? 순간 순간 약간 그럴 뻔했어요. 너무 감수성이 좋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2003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개봉했을 때 보신 건가요? 네. 개봉 나이가 너무 많죠. 아니. 근데 개봉 훨씬 전에 그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소설을 읽었고요. 네. 현우 씨도 혹시 이 영화를? 저는 이 작품은 보지 못했어요. 아직. 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이게 책도 두 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 아오이와 남자 주인공 중세이가 맞아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쓴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서로를 마음에 담고 그리워 한 채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다 약속한 어느 날 뭔가 만나기로 했는데 뭔가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책도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재밌어요. 그럴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냥 네. 혼자 이렇게 조용히 있게 되는 시간에 이렇게 보시면 잔잔한 영화여서 좋습니다. 너무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우리 다음 곡 만나볼게요. 네, 영화 비긴 어게인의 OST입니다. 어떤 분의 추천곡인가요? 이현우. 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노래인데 이 노래도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이 노래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이 영화에 나오는 OST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 좋죠. 근데 가장 이 영화의 대표적인 노래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가 가진 그 어떤 이런 감정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은 울림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기억이 많이 남았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OST 노래도 많이 듣게 되고 좋아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약간 영화들이나 드라마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시기에 내 감정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게 맞아요. 더 와닿고 그 노래도 더 와닿고 맞아요. 근데 그걸 또 시간 흐르고서 또 보면 그게 또 다르게 와닿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참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비긴 어게인을 참 좋아하는데 이 방금 에런 바인의 라스트 에이스도 네. 참 좋은 곡이죠. 혹시 가장 좋아하는 최애 장면이 있었나? 너무 다 좋지만 이 노래는 아닌데 영화 안에서 이제 그 작곡가인가요? 네. 작곡가가 여자 주인공을 반해가지고 찾아가서 같이 곡 작업을 아~ 처음 만들 때 아~ 그냥 길거리에서 막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옥상에서도 하고 뭔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지금 되게 시끄러운 그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 러프하게 하는 건데 이 소음들마저도 다 도움이 되고 좋아하게 될 것, 음악이 될 거다. 이 말이 참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현우 씨가 추천해주신 에런 리바인의 Lost Stars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저희 다음 노래 만나볼게요. 이번 곡은 영화 주토피아의 OST인데요. 이건 또 우리 제이 배우님의 추천곡입니다.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노래고요. 일단 여기 나오는 주디를 너무 사랑스럽죠. 맞아요. 근데 주디도 좋은데 그 여우 사냥꾼 닉도 네, 뭔가 이 둘이 서로를 바라보고 믿어주고 뭔가 괜찮다라고 해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이게 또 이 둘의 관계가 자꾸 그 사운드 인사이드의 벨라와 크리스토퍼를 또 자꾸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이 뭔가 서로 다른 듯하지만 뭔가 이렇게 같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러는 게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뭔가 이 노래는 뭔가 어떤 위로를 주잖아요. 실수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는 게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어깨도 들썩이게 되고 뭔가 다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곡입니다. 혹시 애니메이션도 즐겨보시는 편이신가요? 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나무늘보 나무늘보 너무 좋죠. 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세요? 나무늘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그렇게 느리게 행동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이렇게 뭔가 천천히 맞아요. 하면서도 한참 있다가 막 맞아요. 이러는 게 그래서 그 이렇게 나무늘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찾아서 보기도 하고요. 나무늘보를 언젠가 꼭 직접 만나서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싶어요. 근데 나무늘보가 몸에 벌레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벌레 무서워하지 않아서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일지. 아니 추천곡들이 지금 다 뭔가 반대되는 느낌의 장르여가지고 약간의 진짜 매력이 좀 다양하신 것 같아요. 매력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아니에요. 너무 되게... 찰떡인 노래였어요. 맞아, 맞아. 우리 그럼 제이씨가 추천해 주신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만나봤고요. 또 다음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Hideaway. 마지막은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인데요. 현우씨의 추천곡이라고 하는데요. 네,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 중에 This Is Me라는 노래인데 사실 이거 2017년도 네. 겨울쯤에 나왔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해요, 맞아요. 영화가. 네, 정말 큰 극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정말 멋있겠다. 강렬했어요. 에이. 사운드와 영상과 이 모든 게 그때 다시 그래서 아, 그런 느낌을 진짜 한 번 더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이 노래에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약간 자존감을 높여주게끔 하는 말들이 많이 담겨있고 그쵸. 네, 그게 스스로 저에게
때로는 위안도 많이 되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줬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뭔가 지금 고른 노래들만 봤을 때에는 현우 배우님께서는 약간 음악이 함께 들어간 영화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넣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고 자존감을 올려주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 제일 좋아하는 최애 장면이 있으셨나요? 이 곡 장면이나요? 그냥 다? 저는 이 영화 위대한 쇼맨에서 진짜 그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모습들이 맞아요. 에너지 있는 그 힘들 모든 장면이 진짜 다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이 영화 자체가 그거 같아요. 합도 너무 좋았지만 이 모든 배우분들의 눈빛이 다 살아있고 그 강렬한. 네. 근데 그걸 이제 극장에서 보셨으니까 더 그랬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인생 OST 네 곡을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또 평소에는 어떤 노래를 즐겨 들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스타일의 장르를 들으시나요? 전 사실 이 공연의 그 사운드 인사이드 대본을 받고 가장 처음에 읽었을 때 고민이 됐던 대사 하나가 아, 고양이에 집착할 거라는 오해도요 라는 대사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가 세 마리의 집사가 돼가지고 네. 고양이가 있어서 그 대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악 이런 거를 찾아서 가장 많이 틀어놓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고양이를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고 요즘엔 공연 중이라서 사실 어떤 가사가 있는 것보다 그냥 잔잔한 피아노 곡들이나 이런 곡들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피크하신 것만 봐도 이 캐릭터를 조금 생각한 본인도 모르게 이 두 사람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노래들을 좀 들으시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그쵸?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람이 좀 단순해서 여러 가지 멀티가 좀 불가능한 사람이라 네, 친구들하고 뭐 음악을 틀어놓고 대화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가사가 나오면 오로지 그냥 하나를 하는 거 외에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래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그래요. 또 우리 현우 씨는? 아 저는 카더가든 씨의 나무라는 노래를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 좋은 곡이죠. 그거 말고도 사실 소개하고 싶은 곡들이 즐겨 듣는 곡들이 많아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우선은 위로받는 노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새는 되게 잔잔한 음악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도 선배님처럼 극 이제 올라가기 전에 준비하고 대기실에 있을 때 한 30분 정도 남았을 때 꼭 노래를 듣고 있거든요. 혼자. 저는 선배님과는 이거는 다르게 가사가 있는 걸 전 많이 들어요. 아~ 네, 그게 이 크리스토퍼와 벨라와의 관계에 있는 노랫말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상관없는데 그런 어떤 곡에서 나오는 멜로디나 이런 분위기가 풍겨주는 그런 그냥 개인적으로 네, 이 카더가든 씨의 나무라는 노래도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아, 참 음악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요. 맞아요. 아유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현우 씨가 말씀해주신 그 노래 카더가든의 나무 듣고 올게요. 카더가든님의 나무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볼게요. 657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작품을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과 대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사 양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잘 외우는 팁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알려주세요. 선배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보다는 선배님의 분량이 훨씬 많으시고 대사도 훨씬 많으셔서 대사가 되게 어려운 대사들 같더라고요. 맞아요. 말들도 이번에. 좀 어렵게 접근하는 말들이 많아요. 네. 사실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걸 해내고 해냈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겠다라고 하고 한 2, 3일이 지난 다음에 혼자 내가 나한테
내가 지금 뭘 한 걸까? 내가 그때 제정신이었나? 무슨 생각으로 덜컥 이거를 아, 그랬습니다. 근데 또 그냥 잘 외우는 팁? 네.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간절함. 아. 그쵸. 네, 그러면 외운 게 생각이 안 나진 않나 싶어서 계속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네, 생각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데드라인? 맞죠.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날짜는 정해져 있고 관객분들이 오실 텐데 그리고 결국 무대에 서서 이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상황이 되면 뭐 그렇죠. TV나 맞아.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아마 거의 다 그렇죠. 가능하게 네. 하실 거예요. 직장인 할 수밖에 없죠. 뭐 이걸 내야 되는 거죠. 프로젝트를 내야 되고 언제까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안 외워지는 그런 대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말 약간 흐름이나 근데 그게 안 외워지는 평상실. 거는 그래서 내가 안 외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무대에 올라가야 되니까 더 긴장감을 갖게 되고 아.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혹시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든가 대사가 있을까요? 이게 연습하면서 매번 사실은 바뀌긴 했는데 이렇게 작품을 해나가면서는 사실 난 언젠가부터 사람이란 존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였는데 최근에 공연이 올라가고는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우리는 완벽하게 낯선이들 사이에서 한눈에 말 한마디 나누기도 전에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대사들이 또 마음에 드는 대사가 또 매번 또 할 때마다 바뀌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나의 맞아요. 감정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고. 네, 네, 네. 방금 선배님께서 이 인용한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인용한 이 구절이 저의 연극을 참 많이 보여주는 이 둘의 인물의 그런 관계를 정말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후반부쯤에 나와요, 말이. 이 말이. 그래서 그거를 관객분들도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이 라디오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후반부에 그 말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면 저희 그게 매력을 조금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또 크리스토퍼의 역할, 저기 대사.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또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두 개를 뽑고 싶어요. 오~ 근데 참 재밌게도 가장 첫 대사와 가장 마지막 대사인데 처음에 크리스토퍼의 말로 그 벨라 베어드 교수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시작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받아들였어요 라는 말로 이제 크리스토퍼의 이름 끝이 나거든요. 처음에는 이 크리스토퍼의 이 벨라를 찾아갔던 많은 감정, 개인 속에 있는 어떠한 많은 부분의 이 감정들을 그 말 한마디로 시작으로 이 극이, 이 캐릭터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 그거를 참 좋아하고 또 마지막에 그 받아들였어요라는 말은 이 여태까지 극을 100분 동안 이어오면서 벨라와 크리스토퍼가 교감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한마디로 관객들이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아 뭔가 울컥함이 생기는 거. 어머. 아니 대사가 두 개로서 이랬는데 약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라서. 얘기를 하니까 첫 대사 마지막 대사 사실 길거나 화려해 보이거나 이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말 한마디인 건데 이런 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제가 현우 씨를 봤던 첫인상이고 현우 씨한테 느껴지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보여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마지막까지 되게 훈훈합니다. 또 우리 9765님께서 얼마 전에 문소리 배우님이 연극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신다고 하신 말씀 들었는데요. 두 분도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두 분 혹시 긴장 같은 걸 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그래요. 네.
아니 저도 당연히 기장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마 물도 안 드시는 건 사실 벨라가 무대에서 한 번도 퇴장을 하지 않아요. 저 인터미션 시간이 없고 100분 동안 쭉 가는데 진짜 긴장감이 대단할 네.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지속이 되니까 물을 마셨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아마 예. 긴장 푸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두 분은? 공연 전에요? 네. 긴장은 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끝까지 네. 유지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긴장이 어떤 긴장을 하느냐를 내 마음 속에서 바꿀 뿐이지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긴장이 연속. 빠질 수 없는 것 그쵸? 같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엄청 많이 하는 타입이어서 네. 근데 끝나고 났을 때는 그 긴장이 약간 딱 풀리면서 희열로 맞죠. 느껴지기도 하는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듯 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기절을 하죠. 그렇죠. 혹시 현우 씨도 있나요 그런 게? 아니면 똑같은 저도 타입이신가요? 비슷한데 저는 진짜 또 되게 반대인 게 진짜 엄청 긴장될 때가 또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날은 그래 이 긴장 이게 또 저는 그게 이 크리스토퍼라는 인물이 굉장한 어떤 그런 개인의 그런 긴장감 속에 사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 이 지금 나의 긴장감을 이 역할의 캐릭터로 가지고 가자 할 때가 있고 정말 또 반대로 긴장될 때 진짜 이 마음이 진짜 공허할 만큼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질 만큼 진짜 릴렉스를 해보자 할 때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느끼네요. 해보자 하면 되시드나요? 근데 노력을 그게 하시는. 뭔가 그럴 때가 좀 있긴 해요. 진짜 뭔가 공허해질 때. 맞죠. 그래서 좀 매번 멋있네. 할 때마다 또 느낌이 다른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아니 그분은 그렇게 공연을 하고서도 서로 바라보면 그렇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때마다 아이의 웃음이 약간 느껴지시고 너무 귀여운 것 근데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한테 작품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생소한 작가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막 이러니까 뭔가 어느 순간 뭐 나는 저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데라고 이제 난 알고 있잖아요. 공연을 보다 보면 그러면 아마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냥 벨라와 크리스토퍼라는 인물의 중심에 있는 게 문학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작가들의 이름 작품들을 얘기하면서 소통하는 게 이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가장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소통을 할 뿐이지 아마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도 아마 각자의 삶의 중심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 둘이 결국은 굉장히 각자 누군가와 소통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에 뭔가 진정으로 나를 알아봐주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은 이게 사제지간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을 뭔가 만나서 소통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나에게 중심이 됐던 것과 이 둘이 뭔가 그렇게 소통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보시면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작품에 나오는 소설 작품 저희들도 잘 모르고요.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팁이자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연극이든 뭐 영화든 이거를 알려고 파헤치면 확연할수록 더 그 늪에 빠지면서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인터넷 찾아보면서 막 어떤 해석이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내 삶과 비교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는 게 그냥 제일 좋으니까. 뭐 내가 가사를 모르더라도 맞아요. 그 음악 자체를 느끼면서 나한테 것처럼. 느껴지는 나에게 집중하면서 나에게 맞아요. 느껴지는 느낌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팁인 것 같네요. 아.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거 내려줘 부끄러워. 엄지척을 하셨는데 오랑 해주셨습니다. 네. 또 다음 문자 또 4128님께서 작품을 끝내고 나면 두 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는 막상 쉬는 시간이 생겼을 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뭔가 저분과 직접적으로 얘기해보고 싶다.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왜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쉴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어떤 거세요 혹시? 저는 우선은 밀린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휴식을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이 고된 시간 속에 보상을 하려 내가 좋아하는 걸 뭐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쉬는 시간이지만 나의 발전을 위해서 또 무언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던가 뭐 어떤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참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저도 지금은 사실 연습할 때는 대사나 이 작품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고 뭔가 머리가 24시간 뭔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잠을 많이 자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잠이라는 것 또한 작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자는 잠이어가지고 그렇잖아요. 편해서 자는 게 아니야. 맞아요. 이걸 잠이 필요해. 그쵸. 잠이 그쵸. 필요해. 컨디션.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극을 하다 보면은 캐릭터에 빠져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그날 끝나면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또 많아지고 하다 맞아요. 보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정말 쉬는 시간이 길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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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 크리스토퍼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씨, 화이팅. 화이팅. 영쌤 웬일이야. 우리 배우 서재희 씨 그리고 이현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시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 두 주인공이죠. 배우 서재희 씨 그리고 이현우 씨와 함께한 영센 웬일이야. 벌써 또 마칠 시간입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네. 우선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편하게 편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 저희 이끌어 주셔 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연극 소개도 많이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정말 많은 얘기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힐링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고맙습니다. 저도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극장 꼭 극장에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또한 저희도 극장에서 직접 뵐 수 있게 극장에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아까 많이 찾아봤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연극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연극 처음 시작할 때 피아노 곡이 딱 연주가 되면서 공연이 시작을 알리면서 암전이 없는 상태로 그게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미션이 없이 100분을 쭉 두 분이서 딱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도 너무 흥미롭고 이 사운드 인사이드라는 연극을 두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도 벨라라는 캐릭터와 크리스토퍼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더 알아갖고 싶고 또 이 대사들도 더 뭔가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고 시간이 되면 꼭 보러 가고 싶은 그런 극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진짜 오늘 오늘 아니, 두 분이 오늘 긴장된다고 했는데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저는 서재희 배우님, 이현우 배우님 보내드리고 4부 영스 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